안녕하세요. 홈런 구독자 여러분, 장프로와 쏜프로입니다. 카니발 풀체인지 방음을 좀 해볼 건데, 본넷 방음은 어디라는 거고 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. 본넷 방음은 본넷 안쪽에 커버를 뜯고서 하는 건데, 밖으로 새어나오는 엔진음이라던가 진동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떨어진 핀이 벨트라던가 그런 데 위에 안착하게 되면 진짜 혹시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마스킹을 해줄 겁니다. 이 핀을 뽑으려면은 두 개의 도구가 필요한데, 이거는 이제 핀 리무버고요, 이거는 오리발이라고 많이 부릅니다. 이 안쪽은 방음제로 메꿔줄 건데 이 모양을 그대로 따줄 거예요. 전 모델과 모양이 똑같습니다. 아, 전 모델과 똑같아요? 네, 전 모델이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패턴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. 저희 폼포나치에서 하는 본넷 방음은 안에 이제 그 방음 매트를 알루미늄이랑 또 고무, 그 다음에 스펀지로 해서 3중 매트로 저희는 안쪽에 방음을 합니다. 마음에 안 들어요? 한 번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. 이걸로 끝인가요? 이거 끝이 아니죠. 이제 여기서 탈거한 본넷 방열판을 이제 거기에 이제 D3 현대나 기아에서 사용하는 정품 신슐레이터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감싸주고 그 다음에 부착을 할 겁니다. 아, 펌프로는 뭐 이게 무슨 인사만 하고 잡으면 되게 다 해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제 초음파 용착기로 이제 용착을 시킬 건데, 이걸 쓰는 이유는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걸로 붙이는 게 훨씬 간단하게 붙을 수 있거든요. 프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폼포나치 매장의 80% 정도를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탈거한 핀들은 다 벌어져서 못 쓰기 때문에 기아 정품 새 핀을 쓰겠습니다. 손풀 하나 꽂았다. 끝났어요? 네.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장비가 없잖아. 이제 완료했으니까는 좀 비교를 해볼 건데, 그냥 방음이 안 된 곳은 여기다 패드를 한 장 붙임으로 인해서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. 이제 저희 오늘 이제 손프로와 제가 했다고 해가지고 꺼지세요. 이제 손프로와 오늘 함께한 이제 본넷 방음은 여기까지고요. 그 다음에는 펜다 방음, 휠 방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끝. 센터의 모든 1의 80% 정도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. 80% 맞아요?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